주세요. 아유, 직접 인사하시죠. 안녕하세요. 문화당에서 온 우하한 우하순입니다. 아니, 다시 한번 하지 뭐. 우하하, 우하순입니다요. 우아한 우아순입니다. 잘 봐주세요. 네. 어, 진짜 우아한 옷 입고 나오셨어요. 어쩌면 이렇게 매력이 있어요. 이렇게 한 벌을 다 차려입고 나오셨는데. 근데 이 옷을 누가 오늘 코디를 해주셨습니까? 코디. 이거요? 예. 우리 매너님이요. 어, 매너님 오늘 오셨어요? 네. 어디 있으세요? 매너님. 손 들어보세요. 야, 어쩐지 신식이다. 아니, 어떻게 어머님이 이렇게 코디를 잘 해주시고. 노래 연습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? 노래 연습은? 노래 연습이요? 예. 그냥 노래방에도 한번 가고요. 또? 또 미국서는 평소에 이제 제가 가면은 잘 하는 노래예요. 아, 그러셨어요? 그러면 네. 평소에 잘 하시는데 혼자 안 가시고 같이 가셨을 거 아니에요? 아저씨하고? 네. 그럼 아저씨 이름도 한번 이해를 통해서 한번 불러주세요. 이름이? 아저씨 이름. 어디 계세요? 손자 경자 주자 손경주 씨! 손경주님. 예. 아, 손경주님. 아유, 무지하게 잘생기셨네. 아니, 세상에 저러니까 그냥 두 분이 다, 아유, 만만치 않게 생기셨어요. 인물 좋지, 그냥 풍채 좋으시지. 아이고, 세상에나. 저렇게 좋아. 야, 근데, 그 아저씨가 무슨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시던가요? 저기, 칠갑산. 아유, 수줍어 갖고 지금도, 칠갑산. 근데, 몇 살 때 결혼하셨어요? 저, 23살 때요. 23살 때? 아니, 누가 먼저 프로포즈 하셨어요? 너무 잘생겨가셨어요. 그러면, 제가 먼저 프로포즈 했어요. 아유, 우하선 씨가 우아하게 프로포즈 했어요? 네. 그때 뭐 첫 번째 만나가지고 불러주신 노래가 또 뭐 있어요? 첫 번째요? 예, 네, 첫 번째. 그때는 네. 공항의 이별인가? 뭐 그런. 아니요, 만나자마자 무슨 이별 노래를 해. 만나자마자 뭐 사랑, 뭐 나훈아 씨의 사랑이라든가 김아정 씨의 사랑 이런 걸 해줘야 좋아하지. 만나자마자 공항의 이별. 아니 뭐 그 뭐 공항에 입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그때 그 노래가 저기 유행이었었걸랑요. 아유, 그런데 이별해 주니까 좋아하시던가요? 아니요. 안 좋아했어요? 예. 이별한다고? 네. 그럼 오늘은 뭐 어떤 노래 하실래요, 그럼? 제가요? 예. 저 하늘의 별을 찾아. 크, 또 오늘도 고독한 노래 부르시네. 자,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박수! 입을 사.
왜 노래 이렇게 잘하셔요? 아니 오늘 저 며느님이 오셔서 그런가? 아니 세상에 아저씨 이렇게 노래 잘하세요? 네. 자 그러면 이 노래 말고 저 하늘 별 찾아 말고 다른 노래 또 좋아하시는 거? 저기요. 예. 향토 저기 여기 노래인데요. 예. 저 묵향이라고 있어요. 묵향. 네. 어, 그 묵향은 잘 모르는 노래인데. 네. 어, 그런 노래가 있어요? 예. 그러면 묵향이면 여기 향토면은 여기 오래 사셨어요? 저희 부모님서부터 살았으니까요. 몇 대가 사신 거예요? 지금 엄마하고 한, 우리, 저희 지금 가족이요? 네. 저희 아. 가족은 뭐, 며느님하고 해모는 했지만 저는 3대. 여기, 예. 3대, 4대. 지금 4대. 4대. 예. 아버님,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머님, 며느님, 또 손자까지 예, 4. 예. 야, 4대가 쉽지 않은데. 그럼 충주가 뭐가 이렇게 좋아요? 충주요? 예. 충주는 공기도 맑고, 또 충주에 유명한 뭐 사과도 있고. 아, 그거 다 알아. 그거 다 안다니까. 예. 그거 말고. 그거 말고요? 예. 충주에서 제일 좋은 거요? 예. 어머, 제일 좋은, 예? 이상번. 예, 이상번. 네,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네, 네 잘해주시고요. 네. 아,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그냥 고우신지 오늘 그냥 4대까지 사실은 한 집안을 다 모이셨습니다.